어렵지 않아요. 네, 쉬운 문제를 만들 거니까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아셨죠? 자, 그럼 첫 번째로 문제가 갑니다. 꽃게 다리는 총 몇 개일까요? 8개. 왜냐면 손이요. 네. 자, 그 다음 친구입니다. 자, 그 다음 친구 과연 누굴까요? 맞춰보세요. 그렇죠. 그렇죠. 바로 문어 친구예요. 자, 그럼 문제 나갑니다. 문어의 다리는 몇 개일까요? 그렇죠. 8개일까요? 아닐까요? 틀렸어요. 상어는 물고기예요. 왜냐면 상어는 아가미 친구는요, 역시 물속에서 지내고요. 가끔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물속에서 점프하는 바로 이 친구.